보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엄청 바빠졌어요. 왜냐하면 선물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서강 어린이집에 가서 선물을 나눠주는 날이거든요. 안녕. 나 산타 할아버지야. 근데 내가 서강 어린이집에 선물을 나눠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보따리 속에 선물이 꽉 차 있어요. 인형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로봇도 있고 공룡도 있어. 인형 받고 싶은 어린이 손 들어봐. 그래. 그러면 로봇도 받고 싶은 어린이 손 들어봐. 그래. 그러면 장난감 받고 싶은 어린이. 아주 좋아. 그래, 그렇게 빨리 가야 될 텐데. 아이고, 넘어졌어요. 아이고, 무릎이야. 내가 할아버지가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빨리 가자. 아이고, 넘어졌어요. 아무래도 걸어서 가기 힘들 것 같아. 왜냐면 눈이 많이 와가지고 너무 미끄러워. 미끄러우면 내가 걸어갈 수가 없잖아. 옳지? 그렇다면, 맞아. 썰매를 타고 가면 되겠구만. 썰매. 그렇다면 썰매를 걸어줄 사슴이 필요해. 그렇다면, 여기 마침 식식이네 집이다. 우리 식식이는 아주 썰매를 잘 끄는 사슴이에요. 우리 식식이를 불러가지고 내 썰매를 끌어달라고 부탁해야 되겠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식식이를 불러보자. 식식아, 시작! 안녕하세요. 아니, 왜 그래? 안녕하세요, 산타 할아버지. 아니, 근데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왜 그래? 감기 걸렸나봐요, 감기. 뭐, 감기? 아니, 언제부터? 한 일주일이 넘었어요. 아니, 그래, 병원에 가봤어? 아니요? 아니, 왜 병원에 안 가? 아니, 병원에 안 가요. 아니, 왜? 무서워요. 왜, 뭐가 무서워? 병원에 가면 주사 맞는단 말이에요. 주사 맞으면 따끔해요. 그럼 피나요, 아파요. 너 몇 살이야? 8살이요. 8살인데 주사를 안 맞아? 안 맞아요. 여기 있는 어린이들은 3살, 4살, 5살, 6살인데도 주사를 잘 맞아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우리 어린이들이 어떻게 3살, 4살짜리가 주사를 맞아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 잘 들어봐. 어린이 여러분들, 주사 잘 맞아요? 정말이에요? 너도 주사를 맞아야 금방 감기가 낫는 거야. 그리고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주사를 잘 맞으면 사탕도 줘. 정말이에요? 그럼 사탕도 주고 어떤데 두 개 줄 때도 있어. 정말이에요? 그럼. 그럼 나도 빨리 사탕 받으러 가야 되겠다. 잠깐만. 아니, 지금 내 썰매를 네가 끌어줘야 되는데 병원을 가면 어떡해? 안 돼요. 뭐?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엄마. 내 썰매를 끌어줘야 되는데 썰매 안 끌어주고 어딜 가려고 그래? 죄송합니다. 아니, 야, 죄송하지 마.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지 마. 내 썰매 어떡할 거야? 안 돼요. 난 못 걸어요. 아이, 그럼 어떡해.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뭔데? 여기서 조금만 가면은요, 사슴마을이 나와요. 와, 사슴마을? 거기서 신센 사슴을 뽑아가지고 썰매를 끌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되겠구나. 고맙다. 저는 병원에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유, 저 녀석이 왜 자꾸 인사를 너무 잘해도 걱정이네. 가만히 있어. 그렇다면, 그래, 사슴마을로 가자. 어서 빨리 사슴마을로 가자. 으쌰. 이리 와요. 우리 산타 할아버지는 사슴마을로 가게 되었어요.
자, 사슴 마을에는 과연 어떤 사슴들이 살고 있었을까? 아주 궁금해지네요. 아, 이곳은 바로 사슴 마을이에요. 어휴, 눈이 많이 왔네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루돌프예요. 내 이름이 뭐라고? 루돌프요. 루돌프. 근데 나는요 친구들하고 노는 게 제일 재밌어. 노는 게 제일 좋아. 뽀로로 노래 그런 게 있잖아. 노는 게 제일 좋아. 그런 노래 있잖아. 근데 친구들이 나하고 안 놀아요. 왜냐하면 내 코가 빨갛잖아. 나 태어날 때부터 코가 빨간 걸 어떻게. 근데 여러분들 비밀이 있어요. 내 코에 가지고 있는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다 같이 켜줘라 그래봐요. 켜줘라. 코에 불이 켜졌죠? 그럼 다시 한번 꺼져라 그래봐요. 꺼졌어요. 이게 진짜예요 가짜 아니에요? 네, 다시 한번 네, 해보자고. 자, 켜줘라. 꺼져라. 근데 친구들은 이런 내 코가 이상하대요. 그래서 나하고 더 안 놀아요. 하지만 오늘은 내가 친구들하고 같이 놀 거야. 아이 그만해. 계속 이것만 켰다 켰다 할 수는 없잖아. 인형도 그래야지. 친구들이야. 와, 친구들이 장난감도 가지고 나오네. 친구들아, 장막을 보라, 장막을 보라, 흰 눈이 내린다. 장막을 보라, 장막을 보라, 흰 눈이 내리네. 그게 뭐야? 이거 우리 아빠가 사준 거야. 버블건이라고 그래. 버블건? 이거 봐, 이거 막, 하늘에서 눈처럼 막 내리잖아. 나 좀 빌려줘. 조금만 빌려줘. 안 돼. 왜? 나는 빨간 코 사슴한테는 안 빌려줄 거야. 뭐? 너는 코가 빨갛잖아. 코가 빨가면 안 돼. 난 까만 코 사슴하고 만들 거야. 그냥 너 가지고 놀아봐. 그래. 재밌다. 재밌다. 나도 좀 가지고 놀게 해줘. 난 빌려줘. 안 돼. 나한테 난 빌려주면 지네들끼리만 놀아. 야, 근데 너 이거 알아? 뭐? 오늘 밤에 우리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동네 오신대. 뭐? 아직 성탄절이 안 됐는데. 근데 오셔가지고 있잖아. 우리들 가운데 사슴 하나를 뽑는데. 왜? 사슴 하나를 뽑아가지고 사슴 하나를 뽑아가지고 썰매를 끌게 하신대. 내가 끌 거야. 내가 끌 거야. 어림없는 소리 마. 내가 끌 거야. 아니야. 내가 끌 거야. 내가 제일 힘이 세거든. 내가 끌 거야. 아니야. 내가 예쁘니까 내가 끌 거야. 아니야. 내가 끌 거야. 나도 끌고 싶어. 그렇지만 산타 할아버지는 아무한테나 안 끌게 하신대. 첫 번째가 이빨을 잘 닦아야 된대. 뭐? 너 치카치카 했어? 아니. 아이고, 이빨에서 칼치 냄새, 고등어 냄새가 나면 얼마나 싫어하시는데. 여러분들 밥 먹고 나면 이빨 잘 닦아요? 근데 아침에만 닦으면 안 돼. 점심 때도 닦아야 돼. 야, 우리 들어가서 이빨 닦고 오자. 우리 치카치카 하러 가야. 치카치카. 나도 치카치카 하러 가야지. 그럼 나도 치카치카 해야 되겠다. 나한테 할아버지는 치카치카 안 하는 어린이한테는 일을 안 맡긴대. 빨리 가서 치카치카 해야지. 치카치카. 이래요, 우리 사슴들은 모두 치카치카 하러 갔어요. 바로 그때 산타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여기가 바로 사슴은 어디로구나. 내가 잘 왔어요. 근데 어떤 사슴이 살고 있는지 궁금하구만. 가만 있어봐. 우리 사슴들을 한번 불러봐야 되겠구만. 다 같이 사슴들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넌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은 루돌프예요. 루돌프? 아이고 근데 코가 아주 멋있게 생겼구나. 예? 코가 멋있어요? 그래. 이렇게 멋진 코는 처음 봤어. 근데 저는요 이 코에 불을 켤 수가 있어요. 뭐 불을? 어떻게? 여러분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다같이 켜줘라 그래봐요. 코에 불이 켜졌네. 나 다시 한번 꺼져라 그래봐요. 꺼져라. 우와 정말 놀라운 코야. 코에 불이 켜진 사슴은 난 처음 봤죠. 저는 배터리가 없어도 잘해요. 와 배터리가 없어도 잘 켜져? 예. 정말 놀라워요. 아 근데 여기는 다른 사슴은 없냐? 있어요. 친구들을 불러보자. 다같이 친구들아. 산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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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주 멋진 친구들이로구나. 넌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은 아돌프예요. 아돌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다. 제 이름은 루비예요. 루비. 이쁜 이름이로구나. 자 그러면 누가 내 썰매를 끌고 싶니? 저요. 제가 저 썰매 잘 끌어요. 저요. 제가 잘 끌어요. 아니요, 나 썰매 잘 끌어요. 나 썰매 끌게 해주세요, 산타 할아버지. 다들 썰매를 끌고 싶어 하는구나. 예. 하지만, 썰매는 한 명만 끌어야 돼. 그렇다면, 교통법규를 잘 아는 사슴에게 일을 맡기겠어요. 교통법규요? 그래, 교통법규를 모르면 사고가 난단 말이야. 사고 나면 큰일 나요. 나 보험도 안 들었어. 그럼 어떡하지? 그러니까 교통법규를 누가 잘 아는가 한번 내가 물어보겠어요. 네, 물어보세요. 첫 번째 문제, 이거 30점짜리 문제야. 첫 번째 문제. 예, 제가요, 제가 잘 맞출 거예요. 자, 찻길을 건너갈 때는 어떻게 건너가는가요? 저요. 그래, 아돌프 말해봐. 찻길을 건너갈 때는 차보다 빨리 달리면 돼요. 쌩! 건너가면은요, 차가 못 치어요. 저도요, 쌩! 하고 달려가요. 안 돼요. 찻길에서 쌩! 하고 달려가면 위험해요. 그러다가 차가 와가지고 꽉 치면은 쓰러져요, 넘어져요, 피나요, 까져요, 아파요, 병원에 가야 돼요. 너는 어떻게 건너가니? 저는요, 아무리 바빠도 횡단보도로 건너가요. 횡단보도. 박수! 맞았어요. 찻길에서 달려가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찻길은 절대로 달려가거나 건너가면 안 돼요. 알았어요?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 넌 30점이야. 너희들은 0점이야. 두 번째 문제. 횡단보도로 건널 때 빨간 불이 켜졌을 때 건너가나요? 초록색 불이 켜졌을 때 건너가나요? 저요. 아, 그래 아돌프. 빨간 불이 켜졌을 때 건너가면 돼요. 저도요, 빨간 불을 좋아해요. 안 돼요. 횡단보도에서 빨간 불 켜졌을 때 건너가면 차가 와가지고 꽝. 그러면 넘어져요, 피나요, 쓰러져요, 까져요, 아파요, 병원에 가야 돼요. 그러면 너는? 저는요, 아무리 바빠도 초록색 불이 켜졌을 때 건너가요. 박수! 너는 60점이야. 너희들은 0점이야. 자, 이번에 아주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도 이번에 맞춰야 돼요. 자, 횡단보도로 건너갈 때 초록색 불이 켜졌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 손잡고 건너가야 되나요? 혼자서 건너가야 되나요? 아, 우리 아돌프 말해봐. 이번에 맞출 수 있지? 네! 이번에 맞출 수 있어요. 그래.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가? 네, 저는요 혼자서 막 건너가요. 저는요 혼자서 건너가요. 난 7살이에요. 혼자서 건너갈 수 있어요? 안 돼요. 아무리 7살이라도 혼자서 건너가는 건 위험해요. 아무리 초록색 불이 켜져도요 꼭 엄마
아빠 손잡고 천천히 건너가야 돼요. 천천히요. 맞았어요. 박수. 맞았어요. 엄마 아빠가 안 계시면 할머니 할아버지나 선생님 손을 붙잡고 천천히 건너가면 돼요. 그런데 엄마 아빠 손 안 잡고 막 뛰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위험해요. 위험해요. 자, 우리 루돌프는 100점이에요. 너희들은 0점이에요. 너희들은 아무래도 소방어린이 집을 1년 더 다녀야 되겠어요. 안 돼요. 나 내년에 학교 들어가야 돼요. 학교는 후년에 들어가. 내년에 1년 더 소방어린이 집을 다녔다가 1년 후에 어린이 초등학교를 들어가도록 해라. 알았어요. 루돌프야, 부탁이 있어. 뭔데? 있잖아. 선물 나눠 주다가 남는 거 있으면 나 하나만 갖다 줘. 나도 하나만 갖다 줘. 알았어, 내가 갖다 줄게. 할아버지 친구들한테 선물 줘도 되죠? 아, 걱정하지 마. 선물 많아요. 많아. 걱정하지 마. 고마워, 루돌프. 안녕. 잘 있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그럼 지금부터 썰매를 가지고 오겠어요. 자, 썰매 나와라. 어디 갔어? 썰매가 어디 갔지? 썰매가 나올 때 다 같이 박수를 쳐줘야 돼요. 다 같이 박수. 아, 아주 썰매가 멋지구나. 근데 이 끈을 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끈을 잘 붙잡아. 아주 끈이 비싼 거야. 자, 그럼 내가 타야지. 그리고 자, 한번 있어봐. 우리 여러분들은 노래를 불러줘야 돼. 무슨 노래냐면은 힘든 사이로 알아요 몰라요? 친구들하고 약속을 지켜야 돼. 친구들아, 나와봐. 우리 친구들이 아직 잠자고 있나 봐. 우리 다 같이 친구들아 하고 불러봐. 시작. 루돌프야. 우리 선물 가지고 왔니? 가지고 왔죠. 아, 그래. 내 선물을 뭐 가지고 왔어? 이 선물, 잠깐만 기다려봐. 이 선물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내가 여기다 감춰놨어. 이거야! 나 장난감 참 좋아해. 장난감 이거 전자차야? 막, 이게 리모컨으로 조종하면 막 하는 거야. 와, 야, 고마워. 고마워, 루돌프. 고마워, 루돌프. 사랑해, 고마워. 나도. 네 것도 가지고 왔어. 네 거는 예쁜 돼지 인형이야. 와, 인형이다. 인형 고마워. 돼지 아니고 돼지. 근데 너 선물이 없어? 나 있어. 네 선물 뭐야? 잠깐만 기다려봐. 산타 할아버지가 나한테 이걸 주셨어. 이게 뭐야? 저 천정을 봐봐. 천정. 저거 신기하다. 저거 신기하다. 놀라워. 나 좀 빌려줘. 너도 한번 쏴봐. 어디서 저거. 와! 신기하다. 와, 정말 놀라워. 너도 한번 쏴봐. 근데 지난번에 나는 우리 루돌프한테 버블건을 안 빌려줬잖아. 창피해. 가만있어, 기다려. 내 버블건 가지고 올게.
루돌프야, 미안해. 뭐? 지난번에 너한테 법을 걸 안 빌려줘서 미안해. 너 이거 가지고 놀아. 어, 정말이야? 어, 가지고 너 싸봐 한번. 와, 아, 감사합니다. 이제 보니까 우리 친구들끼리 장난감을 같이 가지고 놀면 재미있는 것 같아. 그치? 이때부터 나 루돌프에 대해서 장난감 빌려줄 거야. 그리고 같이 재미있게 놀 거야. 나도. 우리 이제부터 루돌프하고 재미있게 놀자. 자,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리하여 우리 루돌프와 친구들은 너무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아이고,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친구들과 재밌게 놀아야 돼요. 장난감도 같이 가지고 놀아야 돼요. 알았어요? 어, 하면서. 어, 아이고, 할아버지 여기 웬일이세요? 아이고, 아유, 여기가 소방관인 집이야? 예, 예. 아니요. 어, 여기가 소방관인 집이로구나. 아니, 그러면 내가, 가만있어 봐. 우리 어린이들하고 같이, 오늘,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는데, 아유, 할아버지. 아유, 왜 올라가세요? 아유, 우리 어린이들하고 인사를 해야지. 아, 안녕. 안녕. 아유. 우리 언니 여러분, 오늘은 내가 여러분들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왔어요. 와. 정말이에요? 그래요, 우리 어린이들하고 사진 찍으면 얼마나 재미있는데. 아빠한테 자랑도 하고 말이야. 자, 우리 어린이들. 아, 안녕! 자, 우리, 저희가 어린 꼬마들부터 나와서 앞에서 예쁘게 포즈를 취해요. 사진을 찍으면 사기방으로 들어가는 거, 선생님은 풍선을 애들 숫자대로 챙겨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면 좀 안 돼요. 집에 갈 때 줘야 돼. 알았어요? 집에 갈 때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장난치다가 부러져요. 뻥 터져요. 그러면, AS가 안 돼요. 자, 그럼 우리, 제일 어린 고마들부터 나와요. 자, 어린 고마들부터 나와요. 사랑과는 나와요, 이 앞에. 자, 더 따라올리고 성장하면 선물을 많이 받을 수 있어.